Can you find some way of keeping both ideas? 자,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생각을 유지하는 방법을, 즉, 두 가지 생각을 둘다 가지고 있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두 가지 생각은 설명하죠. Morality as impartiality and special parental obligations. 자, Impartiality는 공평무사함, 즉 누구나를 똑같이 대한다는 게 공평무사함이거든요. 공평무사함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잖아. 공평무사함이라는 고등법. 이걸 하나 유지하고, 그리고 특별한 부모의 의무. 이두 가지 아이디어를 유지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죠. 더 읽어봐야 돼. Can you understand them in a way that makes them compatible with one another? 자,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주격 관계대명사를 꾸며주죠? 단수니까 또 S까지 붙여줘야 되지. 자, 그것들을 서로서로 compatible,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만 추상적. 일단 댐이 가리키는 건이 보스 아이디어스, 이두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As it turns out, 알고 보면 it is not difficult. 그것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뭔 말인지가 참 어렵잖아. 더 읽어봐야지만이, 구체적 예를 좀 들어줘야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We can say that impartiality requires us to treat people in the same way, only when there are no relevant differences between them. 자,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공평무사함. 누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건 요구한다. 우리에게 대우하도록 또는 대접하도록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이건 공평무사함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비슷하죠? 오직 어떠할 때만 되어라 no relevant differences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때에만 그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때에만 그랬습니다. 이때 데미 가리키는 건 사람이에요. 틀려. 앞에 나와 있는 데미 가리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서라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아까 도덕률로서의 공평무사함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이 문장의 맨 앞부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를 다 똑같이 대하는 건 아주 좋은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누구나를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어? 나쁜 놈하고 좋은 놈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야지 맞지만, 이 공평무사함은 오직 이럴 때, 뭐할 때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때에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거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때는 다르게 대하는 거지. 내 자식은 나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아이죠. 나, 다른 아이하고 똑같이 대접해서 안 되지. 그리고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량한 시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좀 다르게 그리고 구속적인 방법으로 대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 disqualification is obviously needed. 이 qualification이 여기에서는 제한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런 제한은 분명히 필요하다. Quite apart from any consideration about parents and children. Quite apart from. 무엇은 완전히 별도로 하고. 자, 어떤 부모,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는 완전히 별도로 하고라도 이러한 제한은 분명히 필요하다. 자, for example,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it is not a failure of impartiality to imprison a convicted criminal while innocent citizens go free. 자,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자, 뭐가 실패가 아니다? 자, imprison,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죄, 범죄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공평무사함의 실패가 아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은, 아, 왜 얘도 사람이니까 다른 선량한 사람처럼 똑같이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똑같이 대접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공평무사함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 이 거에서는 공평무사함이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은 듯 보이죠? 그런데 같은 사람은 같게, 즉 선량한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끼리 서로 같게 대하고, 다른 놈은 다르게,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 똑같은 대접을 해줘야 되지만, 이 나쁜 놈을 선량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해주는 거는 오히려 당연한 거고, 요거가 공평무사함의 실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반면에, 자, 선량한 그 죄가 없는 이 시민들은 풀어주는 것. 자, 요거는 공평무사함의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공평무사함의 실현이다 이런 말이죠. 같은 사람은 같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같게 대해줘야 되죠. 죄인들은 교도소 내에서 서로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고 선량한 사람들은 이 사회 내에서 서로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지. 자, because 왜냐하면 there is a relevant difference between them. 자, 유의미한 차이가 있죠. 그들 사이에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죄인과 그 다음에 선량한 시민 사이에서는. One has committed a crime. 자,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고, the other has not. 다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자, 그래서 딱두명 있을 때 하나가 원이면 딱 둘이 아니고, 자,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선량한 시민들 이렇게 있다 보면 얘가 원이고 얘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others인데, 자, 나머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덜을 쓴 거예요. 자, to which we can appeal. 자, 우리는, 자,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더 읽어보고서 답을 찾아갈게. Other examples, 또 예를 드네. Other examples come easily to mind. 다른 예도 쉽게 마음속에 떠오른다. 이런 예를 찾아보려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인데. But once we have admitted this qualification. 일단 우리가 이런 제한 또는 차이를 받아들이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We can make use of it to solve our problem about parental obligations. 자, 우리는, 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로서의 의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즉,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볼수 있다. 아까는 범죄자와 선량한 시민들을 차이 있게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모의 영역으로 와서 어떤 차이 있게 대접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겠지. The fact 다음에 대신 접속사에 대시죠. 사실인데 어떤 사실? A child is one's own. 자,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여겨진다. 자, 뭐로써? Proving the relevant difference. 자, 유의미한 차이를 providing구나. 유의미한 차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내 새끼와 남의 새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justifies treating it differently. 자, 그것을 서로 다르게 대접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답도 얘하고 얘하고 서로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뭘까? 대우에 있어서의 차이점. 다르게 대접하는 것.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문장이죠.